이와 마을은 낙산 구간 성벽 바로 안쪽에 있다. 지은 지 오래된 주택이 많고 골목도 좁아 낙후 지역으로 손꼽히던 곳이었다. 2006년부터 정부 지원하에 예술가들이 건물 외벽에 그림을 그리고 빈터에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마을의 이미지가 밝고 화사하게 바뀌었다. 마을은 낙산 정상부까지 이어지는데 계단 끝에 오르면 한양도성이 울타리처럼 마을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도성 안에 형성된 옛 마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쌍계동이라 불렸으며 양반들이 풍류를 즐기던 도성 내 5대 명소 중 한 곳으로 꼽혔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을 위한 고급 주택단지가 조성되었고 해방 이후 이승만 정부 시기에는 이화장의 일대 불량주택 개선을 목적으로 국민주택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이곳 이화동은 주택이 노후된 채로 2000년대까지 아무런 변화 없이 있었고 2006년 문화체육관광도는 노후되어 방치된 지역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도시예술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화동과 동승동 일대의 주민과 예술인, 대학생과 자원봉사자의 참여로 벽화와 더불어 이화마을 곳곳에 그림과 조형물이 탄생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로 이화 벽화마을은 건물과 주변 환경, 예를 들어 화분, 전봇대, 돌담, 계단, 심지어 벽의 균열까지 예술의 일부가 되었다. 나중에는 다른 지자체들과 예술가들이 방문하여 전국적으로 비슷한 도시재생 프로젝트 실행하게 되었다. 2013년 예술가들은 다시 협업하여 100개가 넘는 작업물을 가져와 60개 전시물을 벽화마을에 추가하였다. 전문 예술가와 학생들이 벽화 제작에 재능 기부를 하였으며 2014년 낙산 성곽서 일길 좌우로 방치되었던 국민주택 일대 이화동 마을박물관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현지인과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지가 늘어났다. 2016년에는 대한민국의 다양한 현지 문화를 체험하는 관광 경향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검색한 장소 5위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이면에는 이화 벽화마을의 많은 방문객들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를 포함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과도 관광을 견디지 못한 주민들은 일부 벽화를 철거하였고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원주민들이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벽화마을이 유명해질수록 관광객들이 걱정하여 소음과 무분별한 사진 촬영,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2013년 종로구는 벽화마을이 관광지이기 이전에 주민의 생활공간임을 알리고 지역주민의 정주권을 보호하면서 관광객의 관광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숙관광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관광도 좋지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